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시경 소아편, 네, 황황자화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황황자화여 우피원습이로다. 선선정부여 매회미급이로다. 네, 황황자화는 장마다 사구시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장인데요. 네. 흥입니다. 흥입니다. 황황은 그러니까 눈부시다, 빛나다, 눈부시다 하는 것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화는 초목의 꽃인데요. 초목의 꽃입니다. 높고 팽팽한 곳을 또 원이라고 합니다. 높고 팽팽한 곳을 원이라고, 들판 원자죠. 그리고 선선, 선선은 무리지어서 달려가는 모양입니다. 물이 지어서 달릴 선자입니다. 네, 이거는 습은 이제 낮은 지역 또 그리고 습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꽃, 평원이며 습지에 있네. 저 평원이고 습지에 있네. 달려가는 것, 물이 지어서 달려가는 사신의 행렬. 매양 걱정하네. 기대에 미치지 못할 세라. 네, 이는 군주가 사신을 보내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군주가 신하를 부릴 때에는 진실로 윗사람의 덕을 갖다가 아래에다 베풀고 또 아랫사람의 정이 위에 전달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하가 명을 받을 때에도 군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할까만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왕이 사신을 보낼 때는 길을 가는 수고로움을 찬미하고 또 그 마음의 해포를 서술해서 그 저 눈부신 꽃은 저 평원이며 습지에 피고 무리지어 달려가는 이들 사신 행렬은 언제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듯이 걱정한다 하고 찬미를 하였으니, 이 또한 이를 통하여 경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완곡하고 또 박절하지 않음이 이러하니 시의 충후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알차고 후득함, 두터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아마유군이 육비어유로다. 제지제구하야 주원자추로다. 예, 역시 이 장은 부입니다. 부인이 여유는 윤택하지요. 윤기가 나는 것과 같아. 윤기 나는 것과 같아. 이제는 꽃비 빗자입니다. 여섯 가닥의 꽃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릴 치자.
87자이고 그 다음에 9자는 높은 말 9자입니다. 말이 높다는 뜻을 가지고 있네. 높은 여기도 높은 말 9, 또 높은 말 9인데 6자에 높은 말 말이 그런 좀 크다는 얘기겠죠. 6자 정도면은 또 추는 물을 추자입니다. 물을 자, 물을 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말이 이 6자의 말이라. 그러니 내 말이 6자와 말같이 건장하니 또 6곱비 윤기가 나네. 먼 길을 달리고 달려서 두루 찾고 또 찾아 묻고 이를 보내. 묻고 이를 보내. 네. 자신이 스스로 이제 매양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래갖고 널리 묻고 또 방문하여 부족한 걸 갖다가 보충해서 그 직무를 다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정자, 정호, 정인천 이두 분, 구분이 안 됩니다만은 두 분을 일컬을 때는 정자라고 그럽니다. 이천만 할 때는 이천 선생. 또 이천의 형 정호를 얘기할 때는 명도 선생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정자라고 하면은 두분 중에 어느 분인지 구분이 잘안될 때를 정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하고 방문하는 것은 사신의 주요 의무다. 여기서 자문하고 방문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다라고 설명을 했네 덧붙였습니다. 네. 아마유기니 육비어사로다 제치제구하야 주언자모로다. 네, 부입니다. 여사는 위장 여유와 같이 윤기가 나는 것, 부드럽고 윤기 나는 것입니다. 모는 여기서 도모하다 할때뭐 깨할 모자는 위에 추자와 물을 추자와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었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내말 얼룩말 내말 얼룩말 내말 얼룩말 이 커서가 자꾸 없어져서 커서 찾느라고 조금 지체가 되고 합니다. 내말 얼룩말 예. 이 기자가 철청총익이라고 그러는데 이 철청총익 언어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아마도 얼룩한 것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말 얼룩말 6곱비 윤기가 나네. 먼길 달리고 달려서 두루 찾고 또 묻고 헤아리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아마유라기니 육비옥약이로다 제치제구하야 주언자도이로다. 네, 옥약은 또 여사와 여유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도 자도 이 자도 역시 이 도모하다 할때 위에 모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모자죠. 이것도 물을 도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말 가리온 6곱비 윤기 나네. 먼길 달리고 달려서 두루 찾아 묻고 헤아리네. 아, 이거는 뭐 도모하다 할때 모자와도 되지만 헤아리다 할때 여기 헤아릴 탁자로 읽어야 될것 같습니다. 헤아리네요. 자탁 이로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아마유이니니 육비기균이로다 제치제구하야 주원자순이로다 부입니다. 엿고 엿어서 옅은 검은 털에 흰 털이 섞인 것이 은총이 인자입니다. 은총이 인. 네, 은총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수는, 수는, 그 탁자와 같습니다. 위에 여기 있는 헤아릴 탁, 헤아릴 탁과 같고. 그 다음에 균은 고를균 자지요. 교를균. 고를균. 네, 발음이 잘안 되고 있네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내말 은총이 여섯 고삐 가지런하네. 먼길 달리고 달려 두루 찾고 헤아려 도로 찾고 묻고 헤아리네. 네. 범시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왕자가 사방에 사신을 보낼 때에는 선도 좋은 길을 갔다가 자문할 것을 가르치는 것은 자신이 총명을 넓히고자 했습니다. 신하가 군주의 덕을 돕고자 하면 반드시 어진 자, 현자를 찾아서 자신을 돕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신하가 착한 말을, 선언을, 좋은 말을 잘 따르면은 군주를 선하게 할수 있고, 또 신하가 남의 가난을 갖다가 잘 받아들이면, 뭐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신하가 그 가난하는 말, 청하는 말을 잘 받아들이면 군주에게 가난할 수 있으니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군주를 바르게 할수 있는 자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신하가 다른 사람들이 가난을 했는 것을 잘 받아들이면 역시 또 군주에게 신하가 군주에게도 잘 가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군주를 바르게 할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뵐 것을 기대하겠습니다.